박정희 대통령은 1월 16일 제47회 임시국회에서 1965년에 시정 방침을 밝히는 연두교수를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금년을 일하는 해로 정하고 3대 목표를 증산, 수출, 건설로 설정했음을 밝히면서 외교, 국방, 경제와 문교사회로 집약된 간략한 시정 방침을 구체적으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3년 내로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전민족의 염원인 국토통일에 대해서는 종래 기본 방침에 추후도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나라 외교의 숙제로 남아있던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는 이 양국 간의 현안 타결이 비단 두 나라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자유진영의 유대 강화를 위하는 안목에서 일본과의 설린 관계를 하루속히 수립하고자 우리는 이미 그 문호를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부간 금년 안으로는 우리나라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한일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힌 박 대통령은 이어 일하는 해에 있어서의 3대 목표 중에 하나인 수출은 금년의 목표액인 1억 7천만 달러는 물론 67년의 3억 달러 목표도 능히 돌파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수년간만 우리 국내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 시책을 수출 무역에 치중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수출인 면에 있어서 자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 대통령은 금융면에 있어서도 주로 증산 수출과 중소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지혜와 용기 있는 민족에게는 어느 곳이나 어느 때나 활로가 열려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도 이 한 해에는 나라 안에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잡음을 일소하고 정치의 안정과 더불어 국민이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합쳐서 오로지 수출과 증산과 건설에 매진한다면 내년 이맘때에 가서는 보다 희망적이고 진일보한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